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매력 있는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하지만 반도체 투자 타이밍.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짚어보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이겠죠. 뭐 하루 60만 명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만 보더라도 하루에 1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하루 만 명 이상, 만 천 명대 이런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확연한 2차 웨이브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1918년 때도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었을 때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2차 웨이브가 지금 이런 비슷한 구간, 그러니까 10월달에서 1월달 사이에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만 놓고 걱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있어서 백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저 얘기 나왔었고, 또 모데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효능이 90% 이상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공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얘기가 나오는 것은 늦어도 4월 초, 내년 4월 초, 3월 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약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시장을 던지기보다는 좀 먼 미래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한 3개월 내지 4개월 뒤를 생각했었을 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백신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성공한 회사들의 이익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먼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신 뉴스, 또 코로나19의 문제점, 그리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느 정도의 돈이 풀려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 펀드멘탈이 좋아질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금 유입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지난 뭐 한 주 동안에 늘어났던 금액이죠. 자그마치 3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3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자금 유입이 일주일 동안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2018년에 이 시장이 꼭지를 찍을 때도 이렇게 자금 유입이 굉장히 늘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꼭지를 조만간 찍는 게 아니냐. 이제 2018년 1월, 2월 달이 꼭지였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달이 꼭지가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네, 그때까지 어떤 시장은 상승할 것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가 지나도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계속 빨간색이죠.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늘어나서 51조 정도 되던 금액이 이제는 65조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동안이죠? 2주가 안 되는 기간에 자그마치 14조 원이나 늘었다. 네, 이런 추세라는 거죠. 결국 이런 추세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손종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금 주식 팔아서 자기는 현금을 굉장히 크게 늘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에도 그랬죠. 뭐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 옵션 쪽에 IT 관련된 주식을 매수했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을 지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그 유동성이 주식 근처에 있다면 이 자금은 언젠가는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지난 27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유동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과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팔아줘야 되는 타이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이 공포와 탐욕지수 자체가 80선이 아닌 그보다 훨씬 낮은 숫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63 수준이라면 이때는 빠지더라도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계속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공포와 탐욕지수가 탐욕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통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종이 일어날 때 매수하는 차원으로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숫자가 80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시장이 오르면 그때 차익 실현 하는 쪽으로 패턴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빠질 때마다 매수, 나중에 80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 요즘에는 은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별로 없으십니다. 워낙 뭐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을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난리가 났었을 때가 2018년이었죠. 지금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17,731불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은 M1 증가율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42.6% 작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는 금이 계속 올랐었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금과 은을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대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금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골드 레이쇼를 보시면은 이렇게 뚝뚝뚝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폭 자체가 이제 이 거리가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금 가격이 덜 올라가지만 그 덜 올라가는 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금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규모가 전체 글로벌 GDP의 4%, 5%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1 증가율이 40% 이상으로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확연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 수준 금방만 오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과거 2%대일 때하고 금리가 1%일 때하고는 천지차인 거죠. 근데 부채 비율이 워낙 키웠기 때문에
1%만 늘어나도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자체가 1% 미만에서 계속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또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국채를 던져버리면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달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달러 약세가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듯이 중국이 차지하는 쪽과 이제는 일본이 차지하는 쪽이 확연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중국과 미국은 계속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 일본과 미국은 경쟁이 아니고요. 미국을 계속 지지하고 쫓아가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미국 국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라는 거죠. 일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가 급격하게 절하되거나 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미국 국채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달러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정적인 모습의 흐름이 10년 국채에도 나타나고 달러 지수에도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107%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보여드렸던 건데 2024년 정도 되면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120% 이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위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요 구간에 107에서 120 가는 요 구간에서는 아마도 시장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달러 지수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내년 2월까지 가장 대표적인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짚어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냐?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매력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대표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추세가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약 50% 정도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또한 내년 1사분기, 2사분기에 그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전체 금액의 70%가 몰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 동기와 내년 동기의 상반기의 숫자를 YOY로 계산하면 내년 상반기가 10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갔다고 친다 하더라도 1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램리서치, 테라다인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 ASML 그리고 Applied Materials 이런 종목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반도체 업종이 전체 지수에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결국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원익 IPS.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조그마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면 이 세 개고요.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반도체 지수의 상승 여력이 어떠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속스는 그거를 추종하는 ETF에 지금 현재 펀디멘탈을 보시면 ROE가 이렇게 급증을 해서 30%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 증가율도 이렇게 높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 이 속스라는 지수의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150%대가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들여다보는 모든 ETF들 중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내년도 1-4분기 말 중순까지는 지금부터 약 3개월 이상 정도의 구간에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정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고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로 계산한다면 반도체 비중이 적어도 10% 이상은 들고 가셔야 되고요. 많이 가져가신다면 20%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비중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한국 증시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봤더니 잔존가치 모델상의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2876포인트, 코스닥을 봤었을 때는 1004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들여다봤었을 때 2600이었고 850대였으니까 그만큼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15%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지금 한국 증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특히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 더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3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 2개 그리고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기업 하나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ASML 홀딩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소개를 드렸던 기업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기업인 ASML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설립된 네덜란드계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노광 시스템을 통한 칩 생산 장비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과정, 반도체 8대 공정 과정이라고 도 많이 불리죠. 노광 장비가 쏘는 파장도 짧으면 짧을수록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 수 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현재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UV 장비를 생산하는 글로벌 유일한 독점 기업입니다. 고객사로는 대만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 세계 선두권 반도체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ASML의 장비를 제공받고자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 경영진과 함께 ASML를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서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가 다시 풀리고 있는 4차 산업 발전 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과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임은 현재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ASML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EUV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유일한 기업인 점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바와 같이 노광 공정이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 작업으로 노광 공정의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자외선 장비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뭐 반도체 칩 크기 그리고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반도체 칩 공정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EUV 장비, EUV 기계 한 대당 가격은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에 상당히 고가 제품이 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운드리 글로벌 대표 반도체 뭐 기업들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등의 주요 고객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동안 EUV 사용에 조금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뭐 메모리 업종 또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용 노광 장비 시설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밝히면서 뭐 ASML의 EUV 장비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ASML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 심자외선 사업부인 DUV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현재 7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뭐 극자외선인 EUV 사업부 매출 비중이 23%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최근 메모리 업종 또한 노광 장비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EUV 사용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ASML의 EUV 사업부 또한 지속적으로 매출 비중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뭐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 상반기 실적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조금은 감소를 했지만 3분기를 포함한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을 기반해서 실적 또한 성장하고 전년 대비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대로 뭐 반도체 장비는 고가의 고마진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사의 영업이익률 또한 고마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잔존가치 모델상 ASML의 상승 여력을 분석해봤더니 예상하로 27.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38.5%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뭐 클라우드, AI, IoT, 뭐 5G 등 4차 산업 발전이 점차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도 뭐 EUV 글로벌 독점 기업인 ASML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ASML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던 뭐 램리서치와 함께 글로벌 대표 반도체 장비 3대 기업으로 불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반도체 장비 업종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프로필 뭐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을 공급하고 제조하는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뭐 실리콘밸리 내 입지가 굳건하고 상당히 자긍심이 높은 기업으로 보이고요. AME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 웨이퍼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주요 고객사로는 뭐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직접 회로의 제조 업체 그리고 플랫패널 액정 디스플레이, 태양광 발전, 셀 모듈 기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객사로는 뭐 TSMC, 토시바, 인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최근 회계연도 4분기 그리고 저희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액을 4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역대 최고 수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EPS 또한 주당 1.18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56.3%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수주 그리고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4차 산업 그리고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AMAT, Applied Materials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30% 이상으로 대만에 이어서 가장 높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뭐 미국과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상당히 관련한 우려가 상존을 했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우려가 어떻게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 점을 주의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뭐 반도체 시스템 사업부 매출 비중이 70% 수준으로 가장 높고요. 이에 뭐 반도체 관련 서비스 및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약 25% 그리고 10%의 매출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을 한번 보시면 뭐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중국과의 제재 관련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지만 업종 회복 그리고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회복을 기반해서 실적 성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25%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상 ROE 39.8%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7%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0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예상 PER이 10.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개 기업들의 평균 예상 PER이 19.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점에서 뭐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입니다. 테라다인 또한 이전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96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해 있고요. 뭐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미국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뿐 아니라 뭐 군사, 항공, 우주 관련 반도체 테스트 제품과 뭐 자동차용 반도체 테스트기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을 매출액 8.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했고요. EPS 또한 주당 1.21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61%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EPS의 성장이 뭐 6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순이익 또한 그 정도의 성장 세를 보여줬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번 분기 실적은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서 반도체 후공정 처리 그리고 테스트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테라다인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이 22.4% 그리고 대만이 21% 미국이 14% 한국이 10% 수준으로 중국형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서 에이미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그리고 제재 조치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라다인 또한 중국형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테라다인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뭐 반도체 테스트 제품 기업으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 반도체 테스트기 사업부가 약 70%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는 뭐 산업 자동화 관련 사업부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사업부 등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테라다인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뭐 지속해서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30%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테라다인 또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예상 ROE 41.3%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200% 이상 세 자릿수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이 향후 뭐 글로벌 국가들의 부양 정책을 기반해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전에 계속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